프린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.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.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.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.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. 그런데. 우와! 시체다!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이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. 와, 이것도 뭐예요, 이게?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? 아유. 자, 그런데요.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 집 저럴 줄 알았어.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.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.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. 어머.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.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 억울해.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.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로요.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,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. 범인이 잡혔나요? 자,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.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.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.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. 이 씨에게 1,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.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.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.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. 아유, 그러면 안 되죠.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,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.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?